빅데이터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경북 도청 신도시에 들어섭니다. KT가 포스텍과 손잡고 국내 최초로 양자 컴퓨터 기반의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하는 건데 경북이 빅데이터 산업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최종수 기자입니다. 경북도와 예천군, KT와 포스코 포스텍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KT는 1160억 원을 투자해 예천군 호명면 도청 신도시 3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짓고 2025년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서버와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 장치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모아 24시간 통합 관리하는 시설로 데이터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경북은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다 이 양자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을 내서 굉장히 뜻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청 신도시 데이터 센터는 국내 최초로 초고속 연산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조성됩니다. 양자 컴퓨터 연구와 서비스는 양자 제어와 보안 분야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포스텍과 포스코가 맡게 됩니다. KT는 신규 인력 40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 협력 기업에 150명 이상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공공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우리 경북의 도민의 삶을 바꾸는데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생활의 모든 자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경상북도는 도청 신도시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맞춰 공공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과 인재 양성 그리고 기업 지원을 포함한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TBC 최종수입니다.